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과 영적 침체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그 풍랑은 우리의 영적 침체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믿음에도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두 종류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풍랑과 영적 침체에 깊은 연관이 있는데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 경제적인 풍랑, 질병의 풍랑, 우리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 삶의 관계의 고통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인생의 큰 풍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이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풍랑 속에 깊이 빠져들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입니까? 갑자기 막 대답하기 불편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누가 목사님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또는 중간은 없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 같습니다. 큰 믿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진짜 믿음이 바닥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간 정도라면 자신 있게 나 중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제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주소가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면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이죠. 풍랑을 만났을 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그 풍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은 분명히 큰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풍랑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풍랑과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예언이 있고 불편한 예언이겠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 다 마치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풍랑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의 풍랑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오류 때문이죠.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풍랑은 있을 수 없어라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십일조도 잘 때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누가 봐도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풍랑이 없을 거야. 풍랑은 좀 하나님 앞에 혼날 사람만 있는 거지. 이거 오해입니다. 어떤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 목사님이 차를 타고 계셔서 사고가 안 나고 길도 잘 뚫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목사님이 타셔서 비행기가 또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다. KTX도 정해진 시간에 가는데 목사가 탔다고 빨리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굉장히 기쁜 얘기고 고마운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선교를 하러 간 목사님도 피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시고 평생을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신 목회자 가정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요. 남들이 겪지 못한 끔찍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을 받는 성경 구절을 우리 본문으로 보셨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하는 장면이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상황인데 마치 같은 상황처럼 유사하게 나타나는 두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사례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바다 건너편에 가라 하고 배를 타고 급히 보내십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이죠. 또 하나의 풍랑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던 풍랑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간 게 아니라 아니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고기뱁 속에 들어가면 아 이거 당연한 거죠. 불순종했으니까. 하지만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참 이거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또 하나는 더구나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이 함께 오르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이 함께 가시 배에 타셨고 예수님이 가자 그러는 대로 가셔. 이거 한 수 더 떴죠. 같이 배에 타셨고 같이 가자 하는 방향대로 가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에 대한 오해의 두 번째는요 모든 풍랑은 죄 때문이다라는 오해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낙관적인 믿음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풍랑은 죄 때문이야 라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풍랑 신체의 아픔과 가정의 아픔과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길이 맨날 막히고 수십수년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건 죄 때문일 거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지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서 집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 받고자 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풍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심지어 내 심령에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두 사례를 보면 예수님께 책망은 비록 받았을지 몰라도 또 영적 침체에 빠졌을지는 몰라도 두 사례 모두 예수님이 아셨고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 모든 사례를 구원하시는 사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충성하든 불충하든 죄를 졌든 의를 행했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작아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내 믿음이 작은 영구에 있은 것은 깨닫고 내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두 번째는 풍랑만 바라보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만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풍랑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풍랑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유 저는요 예수님이 계셔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 봐야 알아요. 풍랑이 일어나 봐야 합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일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되었을 때 희망이라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경우를 보니까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풍랑의 고통이 아주 가중된 고통인 것을 보게 돼요. 아주 시간이 길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아, 곧 해결될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곧 구원하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렸는데 풍랑이 길어집니다. 오늘 홍경일을 또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했어요. 밤사경은 가장 깊은 밤입니다. 가장 깊은 밤, 절망의 시간,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벽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거스르는 바람이라고 했어요. 거스르는 바람, 오늘 성경에 거스르는 바람은 좀 더 쉬운 말로 역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풍,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된다 그래서 했는데 사기를 맞고, 남들 다 되는 일인데 나만 안 되고, 너무 속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풍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풍랑만 바라봤기 때문에 내 질병과 내 경제적인 상황과 내 암울한 미래, 내 고생하는 내 상황,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절망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한없이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풍랑을 볼 것인가 주님을 볼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라본 것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14장 25절부터 25절,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새벽이에요. 깜깜해요. 별도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팍 치고 배는 막 뒤집어질 정도이고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누가 바다 위로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유령처럼 분장하셨겠어요? 귀신처럼 막 풀어헤치고 나오셨겠어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온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령이야 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영적 침체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사무엘만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만. 영적으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응답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침체 가운데 소망이라고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때에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풍랑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오고, 다시 말해서 문제를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깊이 집착했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것이에요. 오늘 시선을 주님께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야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인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풍랑만 보이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형상과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고 캄캄하고 절망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주님의 음성만 받고 응답만 받았다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도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 중에서도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큰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라고 하십시오.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던 풍랑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여전히 출렁거리는 풍랑이었습니다. 잔잔해진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조금 전만 해도 영적 침체에 빠져 죽겠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여전히 같은 환경에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을.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들어가고 주님을 바라보면 풍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서 풍랑 속에 빠져있는 것은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이 작기 때문이지만은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느껴지고 응답이 확인되어지면 풍랑을 밟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풍랑을 잘 이기고 영적 이 침체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날마다 주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찌 보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부르짖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바람을 부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풍랑을 보게 되고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바다 위를 걷기도 하다가요 어떤 날엔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풍랑을 또 보게 되고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 확실하고 살아계신 거 확실하면 나는 믿음 잃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신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는데 인생의 그 풍랑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믿음이 정말 하늘을 뚫을 것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초라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호령하고 정말 뜨겁게 설교를 했던 그런 목사님도 어느 날 골방에서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 못해 흐느적 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은 꽤 긴 여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춤추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신 거 믿고 내 간증거리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만 또 닥쳐오는 풍랑을 바라볼 때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빠졌다가 회복되고 계속 기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한번 은혜 받으면 그게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뜨거움도 영성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할 수 있거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는 있지만 영적 침체를 이기는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의 사례와 또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두 번째 사례, 예수님이 안 계신 배나 예수님이 함께 동승하셨던 배나 그들은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의 수준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먼저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지금 눈앞에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물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믿음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내 믿음은 약하여져서 물속에 빠지는 영적 침체에 들어갔지만 믿음이 있는 주님은 물 위를 여전히 물 위에 서 계신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내 믿음, 내 힘, 내 권능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님이 이제 배에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셨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좀 기도의 수준이 다릅니다.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신음이고 한탄이고 한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은 기도로 들으셨다는 거죠. 저는 한나가 했던 그 기도가 참 측은하고 처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도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가 있고 혹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소리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기도가 아닌 기도. 죽겠어요. 소위 말해 신음 소리만 내고 있어도 주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신음 소리도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의 술 취한 듯 흐느끼는 그것을 주님은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죽여달라고 절규했던 그 신음 소리도 원망 섞인 그 불평하는 소리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하물며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풍랑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십중팔구 아마도 풍랑이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있으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 하나님의 택한 자는 풍랑이 일면 주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크기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하나님 보실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풍랑에 빠지는 것은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또 큰 믿음으로 바뀌어진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침체에 빠졌다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서 또 큰 믿음으로 이 풍랑을 이기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가 또 정적 침체에 빠지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또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큰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평안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그러면 계속해서 영적 침체를 하게 하실까요? 좀 큰 믿음 한번 가졌을 때 그냥 믿음 쭉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믿음 좋았던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빠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바로 직전의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을 막 행가리시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온통 마음속에 꿈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왕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왕이 되셔서 자기들이 한자리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자,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너희 안 돼, 아직 멀었어. 그리고 바다를 확 뒤집어 엎어갖고 풍랑이 일어나게 만드신 거죠. 너희 한번 여기서 한번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깨달아라 하면서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죄 때문도 아니고 잘못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풍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은혜를 누리고 계속 충만해지고 계속 감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주중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들 기도실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정문은 막혀있지만 우리 카페로 들어와서 교회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마당 밟고 어느 한 구석에 앉으셔도 한번 부르짖는 기도 한 번씩 해보시고 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고 빠졌더라도 구원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오래전부터 하나 꼭 조형물이 갖고 싶은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상상한 어떤 동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 장면을 동상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막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쫙 만들어 놔가지고 교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딱 써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많은 성도들이 풍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사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랑 때문에 이런 고달프셨습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오늘 이 구절을 딱 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팍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잔잔해지다. 이 말씀이 확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정말 힘이 되겠다. 이게 설교보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 소원을 알고 한 집사님이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몇천만 원이 되는 이 동상값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로비에 지금 십자가상 만드신 우리 장로님, 한국 조각가 협회 회장까지 지내신 아주 유능한 조각가십니다. 그분께 제가 찾아가서 의뢰하고 또 그분 작업장인 부요까지 다녀와서 지금 진전된 작업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올 가을 전에 우리가 잘 설치된 그 동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든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을 때도 풍랑은 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왔을 때 영적 침체에 빠지느냐, 풍랑을 이기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풍랑만 바라보는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영적 침체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면 그것이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여전한 풍랑 가운데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직장을 얻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아파서 또는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계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